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차이린쌤입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중국어, 다, 시, 중,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먼저 단어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단어 배울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음입니다. 입 크게 벌려서 제가 강조하는 점을 잘 따라서 해주시면 예쁜 발음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굿 좋다라고 할때 좋다는요. 하오 하오 삼성이기 때문에 그떡해서 발음해 주시면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오 시작. 하오, 좋아요. 이 하오라는 한자 한번 보니까 여자, 계집 여자가 있고 아들 자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한자 모습인데요.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다라는 것은 好, 그리고 한자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건강, 몸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건강, 몸은요, 그냥 한자를 그대로 보면, 신, 한자를 그대로 보면, 신체입니다. 자, 신체. 이걸 중국어로 한번 해보면, 身티身티 일성으로, 身티 삼성으로, 끄덕, 身티 한번더 시작. 身티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다라고 하려면 身티하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번째 볼게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날씨는요. 티엔치. 엔치한번더엔치엔이라고 하면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자죠. 그리고 치이두 번째 글자는요. 기운 할때그 기자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로 날씨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운 tn치 t n 그럼 날씨가 좋다 하면 날씨 쓰고요. 좋다 쓰면 되겠죠. 이따가 연습해 볼게요. 그다음에 관계 관계는요. 아, 관계 없, 없는데요. 나 쟤랑 관계 없는데요. 이 관계에도 되고요. 나랑 쟤랑 관계가 좋아요라고 할때그 관계도 되겠습니다. 자, 발음은요. 관시. 관시. 관일성씨 경성이에요. 뚝 떨어져야 돼요. 관시. 한번 더. 관시. 그래서 관계가 좋아요라고 할때 관계 쓰시고요. 좋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관계가 좋아요. 관시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따가 또 연습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결과 한자로 쓰고요. 어, 중국어로 하면 요 발음이 지에어 지에 가볍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고 무겁게 내려옵니다. 지에고어 한번더 지과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살펴볼 형용사는요. 바로 화이. 화이인데요. 제가 뜻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어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자, 뜻이 보면 나쁘다, 고장나다, 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공통적인 건 어떤 거예요? 어 원래 정상적이었던 거 또는 좋았던 거에서 나빴던 나빠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우 oh, 쟤는 뭐가 안 좋아 라고 할때뭐 화이 를쓸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기계 같은 것이 오, 정상이었다가 고장나게 되는 거 이것도 화이 라고 할수 있어요. 고장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 원래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음식이었다가 갑자기 상해버렸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거 상하다 라는 뜻도 있는 화이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 랑잘 어울릴 수 있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컴퓨터는 요 디엔나오 디엔나오 한번 더 디엔나오 좋아요 디이라고 하면 전기 할때 전력 할때그 전자죠 전기를 의미합니다 나오 라고 하면 뇌 브레인 이에요 전기로 돌아가는 브레인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네요. 띠엔나오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띠엔나 좋아요. 여러분들 한어병은 보시고 이걸 띠안이라고 읽으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띠안 아닙니다. 띠엔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포인트로 어, 확실하게 별표 쳐놓고 틀리지 않게 알았죠? 그 다음에 과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과일은요. 쇠이과 水果,水果,水, 수에이 이성으로 바뀌었죠?水, 올라갔다가, 呜,뚝 떨어집니다.水果, 시작,水果, 한번 더, 시작,水果, 좋아요. 우리 과일을 먹으면, 어, 과일,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이 쭉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 숫자가 있고요. 과일은 뭐라고요? 수에이구어. 우와,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저는 끼지 않지만, 안경 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안경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경 발음이 얜, 찡. 찍어야 돼요? 사성이에요? 얜, 찡. 이거 발음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얀 찡이라고 읽는 분들도 있고, 얜, 찡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어요. 자, 야안 아니고 옌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엔찡 이렇게 읽으면 눈이 됩니다. 성주만 다, 틀려도 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옌찡 하면서 찡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옌 찡. 오케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할때 우리 컴퓨터 했었던 했을 때 있었던 단어가 또 나왔네요. 띠엔, 티. 띠엔, 티. 자, 띠엔, 아까 나왔었죠? 전기라는 뜻이고요. 티라고 하면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전기로 어떻게 대체하는 계단? 어, 엘리베이터네? 에스컬레이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두 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띠엔, 티. 띠엔, 티. 띠엔, 티.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 발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유닛에서는 우리 형용사를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이 문장에 있으면 뭐예요 주어의 성질과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거잖아요. 형사 정말+ 정말 많지만 이번에 우리 배워 볼 형용사는요 좋다 좋음을 뜻하는 하 w 이거와 나쁘다 상하다 고장나다의 뜻이 있는. why, 이거를 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일단 그냥 good이에요. good, good, like 말고 good 이것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 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거에서 또는 좋은 거에서 나쁜 것으로 변한 거. 그래서 고장나다, 상하다, 나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화이는요. 러랑 정말 같이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 러는 뭘까요? 변화의 러라고 이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했다 변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문장 보면서 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볼게요 매우 좋다 만들어 보세요 매우 좋다 헌하 很好. 좋아요. 그러면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 오, 튼튼해요.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라고 하려면요, 건강을 앞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건강 붙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해很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건강이 매우 좋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 놓았지만, 사실, ᄒ, 이 매우 라는 뜻을 맞지만, 형용사가 쓰인 이 문장에서 ᄒ은 습관적으로 쓰입니다. 형용사가 쓰인 긍정형에서 ᄒ은 해석을 할 때도 있고,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도 되고 건강에 좋습니다. 이 정도도 되는 거예요. 이건 습관적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w h i l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고장 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다는 w h i 고장 났어요. 오 변화를 의미하는 러 붙여서 while 고장 났어요. while 고장 났어요. w h i l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컴퓨터는 电脑. 주어의 자리에 쏙 껴주면 되겠죠. 어,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电脑,坏了.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电脑,坏了. 시작. 电脑,坏了. 좋습니다. 그래서 好와坏을 이용해서 우리 조금 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턴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A, 很好 라고 해서 A가 좋습니다. A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요. A가 상했습니다. A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Why라는 것을 이용해서. 好 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어, 날씨가 정말 좋다 라고 만들 건데요. 먼저, 정말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라고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很好.很好.한번 더. 很好. 자, 여기에서 A 주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날씨는요? 天气.天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씨는요. 정말 좋습니다. 天氣很好。天氣天气 ]很好.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석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형용사 수러문에서 긍정형일 때, 흔 자는 많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읽을 때, 天치很好 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다 라고 하면, 날씨가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되는 건데, 天치很好 이런 식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했다. 라고 하면 날씨가 좋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하면 해석을 하고요.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면 습관적으로 붙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되셨나요? 이번에는 why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퀄이 상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먼저 상했다 라고 만들어 볼 겁니다. 상하다는 why. 상했다 변화가 나타났어요. 러를 붙여서 상했어요. 화일. 화일. 뭐가요? 과일이. 과일을 주 자리에 쏙 하고 껴넣으면 되겠죠. 과일은 쇠궈水果. <목소리> 자, 과일이 水果 상했습니다. 화일. 水果坏了. 시작. 水果坏了.한번더 시작. 水果,坏了.水할 .水果 때, 올라가지 않으면, 水果, 어,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水할 때, 살짝 올려주세요. 水果쉐果水果 ,水果,水果. 이렇게요. 자, 이어서 패턴 볼까요? 자, 기분이 정말 좋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기분 쓰시고요. 하루 이용해서 문장 만들면 되겠고, 휴대폰이 고장났다 라고 했을 때, 자, 휴대폰 쓰시고, 고장나다 쓰시면 되겠죠. 자, 먼저 기분이 정말 좋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 很好.很好.한번 한한 더, 很好.한한한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자, 기분은요. 신칭. 신칭 한번 더. 신칭. 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신칭 很好. 신칭 很好. 기분이 즉 멜로 즉 멜로 좋습니다라고 하려면 신칭 很好. 약간 강조해 주면 되겠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신칭은 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화 y 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고장 났어요라고 해보세요. 고장 나다는 화 y 고장 났어요. 변화의를 넣어서 화이 르 화이 르 오케이 화이 르는 완성이 되었고 뭐가 고장 났대요 휴대폰이 고장 났잖아요 우리의 필수품 휴대폰은 쇼지. 쇼지쇼지라고 합니다. 우리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핸드 손이에요. 손 그래서 쇼 손숫자를 써서 쇼지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고장 났습니다. 쇼지 화이자. 소지+ 화한번더쇼지 화이자. 자 그러면요 우리 하와. 화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패턴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더 확장 표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확장 표현 네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확장 표현은요 관계가 정말 좋다라고 만들어 볼 건데요 관계 쓰시고요 정말 좋다 관계 쓰시고요 아주 좋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자 먼저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관시 <laughs> 자 힌트 드렸습니다. 관시 <laughs> 맞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관시 관시 한번더 관시 기억나셨죠? 그러면 관계가 좋습니다. 해보세요. 관系很好한번더 시작! 가좋很好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很좋좋아요 결과가 좋습니다. 라고 해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很好. 쓰시면 되겠죠? 결과는요 어떻게 했더는 结果, 결과, 结 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문장 만들어서 완성해 보세요. 결과가 结과 좋아요. 很好. 자, 삼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리겠습니다. 结果很好. 지과很好.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계가 아,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하려면요. 지과很好. 결과 很好.한번더 라스트 시작지과很好. 자, 이번에는요. 안경이 고장 났다라고 해볼 건데요. 안경 제가 배울 때 찍어 요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엔징. 엔징. 한번 더. 엔징. 오케이. 안경이 고장났대요. 원래 다리가 잘 붙어 있었는데 다리가 어떻게 여기 휘었나? <laughs> 어쨌든 나쁘게 된 거예요. 그러면, why를 이용하면 되겠죠. w h y 고장났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이 고장났습니다. 엔징. 안경이 엔징. 고장 났습니다. 화일 붙여서. 옌징 화일. 옌징 화일. 오케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습니다. 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화일. 엘리베이터 화일라라고 하면 되겠죠? 엘리베이터 기억해 주세요. D N T. D N T라고 했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뎨티 고장났어요. 화일. 뎨티 坏了.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띠엔티 坏了.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았어요. 很好好.很很好, 좋습니다. 관係很好 关系很好，结果很好，结果很好，眼镜坏了，眼镜坏了。 电梯坏了。电梯坏了。电梯坏了。 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how 좋다, 그다음에 why 나쁘다, 고장나다, 상하다 이 형용사를 이용해서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패턴으로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 할만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복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 준비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엔